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방송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 관련된 시스템 구축해 놨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이렇게 방어 벽도 설치해두고 했는데 조금 더 한층 더 강화된 방역을 위해서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두 분께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되셨었는데 저도 사실 마스크를 쓰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두 분이 힘드실 것 아니, 괜찮은 같아서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유지하시고요. 방역에 스스로 이제 셀프 방역에도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은 미주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지난주 중반부터 계속 좀 쉬었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오히려 그동안에 11월 달에 강했던 것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나스닥은 알게 모르게 또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것이 주시장 힘이 되겠고요. 역시 S&P 500보다 지금 러셀 2000이 지난 주말을 고점으로 해서 올해 대비 연초 대비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면 우리 생각하실 분들이 대부분이 야 러셀 2000이 중소형 증권이 워낙 주가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수가요 매년 지수로 러셀 2000이 S&P 500인 것이 5년 만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중소형주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컸던 S&P 위주로 컸다는 것이 큰 먼저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이 좀 횡보 상태에 머물렀었던 12월 초 증시를 이제 딛고 반등을 나타냈는데 과연 이제 다시 연말에 산타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죠. 자, 이 가운데 전체적인 섹터가 모두 반등을 하는 시장이었어요. 네, 상식적인데 많이들 아시고 들어보셨지만 네. 미국은 섹터가 딱 11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11개를 구성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을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기준은 11개가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의 HTS는 그렇게 구분이 잘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어찌됐건 11개 섹터가 다 올라갔고요. 에너지, 유틸리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기술주가 이틀 연속으로 올라간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백신 뉴스와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혼재되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에서 보면 역시 호재와 악재가 혼재되어 있고요. 백신만 관련해더라도 백신 관련된 소식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시작했죠. 일단 맞추기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네. 일부 사람들 보조는 접종이 시작됐고요. 그렇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지금 사망자 수가 지금 3,000명이 넘어가는 하루에 그만큼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미국도 지금 입원한 자 수는 사상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또 모더나가 또 이번 목요일날 또 허가가 될것 같아요. 승인 날 가능성이 큰데요. 네. 물론 승인이 났다고는 안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결과가 나올 거라고 FDA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긍정적인 소식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바이러스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현재 시장을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긍정적인 시각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산타랠리가 시작됐다.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죠. 혹시 어저께 방송 기억하세요? 제가 날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우연히도 월초에 조금 올라가다 마이너스 난적 있지만 과거 70년의 평균을 보면 딱 바닥이 15일이었어요. 15일부터 쭉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물론 이건 과거일 뿐이고 주시장에 강한 트렌드가 있었던 건 연말에 사실인데 그래서 이분은 워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분은 이미 산타레를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말까지 주시장이 강했던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바로 이 다음부에 보여드릴 그림이 바로 어저께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15일이 교묘하게도 15일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먼저 올랐죠. 네. 우리는 14일이었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하루 먼저 타이긴 하지만 평균을 뿌리고 쭉 올라갔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과거 통계일 뿐이고 불과 2년 전에 보면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아주 폭락했던 경험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저희도 아주 예, 겁냈던 지역이 있는데 그만큼 통계일 뿐이라는 건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염두해라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11월에 워낙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12월이 아무리 통계적으로 좋더라도 11월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S&P 500 기업 중 500개 중에서 10개 중 8개 가까이는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네. 물론 이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이걸 갖고 과거 대비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상태는 과거에 항상 과매수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과매수 과일이었다는 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조종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 토니 드와이가 엄청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그 투자 전략가인데 이분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10% 이상까지 훅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밑에 7, 8%, 6, 7% 그 정도의 조정이고 우리 있더라도 내년을 보고 나서 주식을 사야 될 시기다라는 점. 그렇지만 지금 조정은 가능성은 언제라도 열려있다라는 네. 것이 그런 분석도 분명히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안 좋은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러면 데니스 드부시오라는 에버코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네. 이분은 지금 주식 한마디로 비싸.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연말까지 조정이다 얘기하면서 조금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차익도 좀 실어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실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사자 팔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인지조화가 되는 쪽으로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내년 내 이후에 보면 다들 좋게 얘기하는 분이면 내년에 좋기 때문에 그쵸. 내가 투자하는 기간을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아니면 요즘 보면 주식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직장 다니신 분 아니면 자영업 하신 분들도 다들 요즘 연금 계좌들 많이 히트치고 있잖아요. 네. 세금 혜택도 있고 그런 분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 시장의 전망을 보면은 4,000포인트 이상이 평균적이다라고 네. 하는데 가장 네. 높은 게 어느 정도인가요? JP모건이 4,400을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블리시안 케이스는 4,600까지 보고 있는데 네. JP모건이 4,400.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그룹이 두 기관이 제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3,800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위입니다. 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서웨이를 하는데 현금 비중이 4%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금년 2월, 3월에 6%였고요. 네. 지난달에 4.3%인데 이 정도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여하튼 지금보다는 좀 내년 말까지 보면 조금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대부분 4천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S&P 500 기준으로 4천 위를 전망을 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다. 사실 현재 S&P 500 지수가 3,600선 후반, 3,700을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4천이 그렇게 높은 지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 보자면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어제 장대 양봉을 뿜어내면서 5%.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 저희가 애플에 관련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장봉 부장님이 이제 애플 그동안 재미없었다면 네네. 이제는 좀 재밌을 것이다 했는데 요즘 주가 신나네요. 아 그러니까 네. 특히 오늘 5% 올라갔는데요. 그러게요. 5% 올라가면 상한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가총이 2조 한 3, 4천억 대가 되면서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5%나 올라갔어요. 이거 엄청난 건데요. 핵심은 아이폰 12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바꾸신 분 주위에 계실 텐데 다만 또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다만 네, 사실 건 여성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폰 네. 12 미니를 쓰시는 분 선호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데 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폰 12 프로 있죠. 프로. 네. 그럼 프로 맥스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 2, 3주 전부터 주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3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지금. 그만큼 몰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위 사업하신 분은 그런 느낌 아시지만 점잖게 얘기하면 ASP고요. 네. 그냥 우리 시청 말하면 객단가거든요. 네. 객단가가 높은 곳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비싼 거 잘 팔리는 네. 거, 마진 높은 거.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30% 정도 생산을 늘리려고 주문을 받은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니케이에서.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인정을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 전체적으로 20% 정도 생산을 더 만들어야 돼.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핵심 부품이 부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12 관련 부품주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애플은 요즘에 부르는 게 값이 됐어요. 뭐 이제 제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충전도 빼고 이제 나중에는 아마 충전 케이블도 안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어폰도 이제 안 주잖아요. 네. 이어폰도 네. 안 주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 나왔던 그 헤드셋 네. 이어폰은 굉장히 비싸고 $500 되었죠. 예. 540달러로 한국 돈으로 보면 70만 원 얼마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거 비즈니스 하실 분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스마트 케이스를 주거든요. 그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예쁘게 만드는 어떤 백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 거기에 이제 충전도 붙여 갖고 파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보네요. 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휴대 전화 못 바꿨어요.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 7 플러스를 여전히 4년째 쓰고 있는데 요즘에 정말 이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애플 12 쪽으로 좀 기울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마 조만간 바꿔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가 런칭해갖고 피트니스 예, 예. 9.99달러에 월 근데 그걸 보고 운동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애플 워치하고 연동해갖고 그쵸. 운동이 됩니까? 그거를 이제 예. 적어서 보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했는지. 있는지를. 사실 근데 그거는 네. 우리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운동 얼마큼 해서 칼로리 소모 어느 정도, 운동 몇 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맥박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니까 건강 체크도 되고 해서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될 의지가 필요한데 의지가 없어서 일단 이걸 이제 설치 예, 예. 다운은 받았지만 이제 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예, 사실 전혀 예, 효과가 필요, 없는 예, 거죠. 예.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집에 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게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앱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을 하려는 홈트족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예. 있는 가운데 애플의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기기 판매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또 주가가 이 가운데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낙타님이 갑자기 수다 모드 했는데 예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심각히 지다가도 웃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미주얼 고주얼이 원래 굉장히 더 캐주얼한 방송이었는데 데스크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옮기고 나서는 조금 딱딱해졌어요. 근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얼굴 모양으로 마스크 쓰라고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좀 어디서 제작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지금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얘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의료용 해갖고 네. KF94 뭐 80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네네. 해외에서는 그게 극히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95 레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3M 같은 거 의료용인데 네네. 그거가 이제 일반 개인이 사기 쉽지 않아갖고 핫한 상품이 그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채팅하신 분이 대단한 네. 분인 게 미국이나 이렇게 백화점 이런 데 보면 입구에 웬만한 백화점에 다 있습니다. 테일러드 마스크 제작해 주는 거. 마스크를 맞춤형 마스크 제작해 주는 거죠. 가격이 막 $100짜리도 있고 원단 좋은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게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그 면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를 얘기하잖아요. 없진 않겠죠. 네. 한번 걸러주니까. 그거를 소위 테일러드 마스크 제작이 엄청 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KF 맞죠? KF. 네, KF요. 이제 94짜리가 가장 이제 높으니까 또 너무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네, 나도 모르게 몸속에서 있었던 다양한 향기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나에게 맞아요. 이런 향기가 있었나 네,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네. 안 나신다고 또 발뺌하시지 마시고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또 유독 많은 못 뵀던 닉네임들이 좀 보입니다. 네. 효준님, 낙타님, 예, 앵커님 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는데 이제 재밌는 모드는 살짝 끄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주식 관련된 Q&A 시간 바로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미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문자가 갔죠? 네, 문자 갔습니다. 네. 문자가 갔고요. 네. 문자에 가면 저희가 문자에 구글 폼이 양식이 갑니다. 그렇죠. 그 양식에 예, 질문 넣으시면 저희가 봤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개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네.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고 그 질문을 모아서 매주 수요일 날 답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만약 그때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 중에서 간단한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고요. 미주미 서비스는 14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고 네네. 이 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그 평가, 적정 주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단,
그다음에 또 영상 Q&A까지 참여가 가능한 일단은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요거는 MTS 키움증권의 모바일 MTS를 실행하신 다음에 네. 프리미엄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위즈미가 보이는데 위즈미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도 모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우리 애기랑님 오랜만에 또 인사해주시네요.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AMT, 아메리칸 타워의 주가가 계속 하락 중인데 괜찮은가요? 사실 아메리칸 타워는 이제 리츠 업체고 리츠 우리가 업체죠. 이제 통신 관련된 리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가장 많은 통신 타워를 갖고 있는 네네. 리츠인데요. 잘하시네요. 왜 하락을 네, 하는 네.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 네. 지난번 실적도 좋았는데 사실은 AMT가 그 굳이 얘기하자면 네. 코로나 리츠 중에서는 네. 코로나 약간 피해주가 아닌 그쵸. 약간의 수혜주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반대의 개념으로 해서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거는 그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고 상업용 리츠니까 올라오는 대신에 그동안 올라왔던 AMT 같은 게 좀 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나친 하락은 아니고 어쨌거나 고점 대비 20%가 빠져있지만 배당도 올려주고 있고요. 실적 좋았고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좀 말씀드려보겠거든요. 알겠습니다. AMT 괜찮다. 지금 사실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리츠 가운데서도 통신 관련된 리츠주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자녀 계좌로 장기간 투자할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요건 이제 뭐 ETF 종목 어떤 걸로 갈까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저는 그 자녀 계좌 분들 사실 아까 그 하나 말씀드리면 그 내일 있죠 저희 네. 제가 내일도 저희가 그 키움증권 여기서 현장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거는 2021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IB들 예, 추천 종목을 저희가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걸 보여드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뭐냐 네. 22일은 또 저희랑 키움증권이랑 하는 그 월간 미즈모가 강의가 있습니다. 월간 미즈모. 예, 그때 딱 보셔야 돼요. 주제가 이건가요? 주제가 딱 소위 크리스마스 때 네.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해드릴 미국 주식 선입니다. 그래서 15개인가 저희가 좀 정하고 있거든요. 딱 이거 맞췄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딱 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종목은 추천은 오늘 좀 약간 그렇고요.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녀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딱 찍어주지 마세요. 딱 찍어주지 말라는 거가 대부분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한 7살, 8살 되면 전체 찍어줄 새가 아예 하지도 마시고 아예 애기면 말을 안 통하니까 모르시겠지만 한 초등학교 중 한 3, 4학년만 되면 직접 물어보고 가세요. 뭐 사고 싶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한테 재테크며 돈에 대한 관념도 심어주라는 거가 쉽게 해서 워렌 버핏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에 좀 초반에 할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만화가 네. 디즈니 네. 거야. 네. 뭐. 얘는 그런 것들. 네, 너는 왜 이렇게 돈을 갖고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엑스박스를 사고 싶니? 엑스박스를 네. 만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싶니? 그런 일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종목은 특히 애들한테 절대 종목을 찍어주지 마시고요. 특히 애들은 무조건 저는 스파이나 큐큐 같은 ETF를 하시는 게 정답이고 그쵸, 그쵸. 예, 그게 맞다. 예, 종목 추천은 제가 보기에 오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돼요. 이제 낙타님도 스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네. 뭐 스파이와 큐큐는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가 성인들도 모아갈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모아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관련된 ETF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질문인데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요즘 하락세라서 좀 속상하네요. 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떨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루미나 테크. 네. 루미나 테크는 이제 두 가지가 이슈인데요. 네. 하나는 이것도 역시 스펙을 통한 성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특징적인 기술력은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 자율주행 자체가 인텔이 인수했던 모빌아이하고 뭔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하지 않고 모빌아이 자체적으로 뭔가 만든다고 하니까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늘 얘기하지만 마치 뭘 보는 듯한 주가 흐름이냐면 마치 니콜라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펙에 대한 기대감 때 쭉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뭔가 GM과의 파트너십이 깨지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나와주기 때문에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장기 전망을 얘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역시 이 기업 역시 아직까지 수익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전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스펙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스프레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처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하지 마시고 네. 좀 추이를 보시면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라이 같은 큰 계약들이 완벽하게 체결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저도 네. 잠깐만 첨언해드리면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루미나 테크놀로지 태어나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노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어이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들어서 아주 좋은 질문 하셔서 그럼에도 좋은 질문 네. 하셨는데요. 그 영웅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뭐 타사도 상관없습니다. 타사도 네.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타사에서 그런 기능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키움증권 영문은 무조건 까셔갖고 확인해야 하셔야 돼요. 매매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영문이요. 모바일이 아니라 MTS가 ATS로 말씀드리면 0601을 들어가셔갖고요. 네. 차트랑 목표주가 한번 같이 보세요. 모든 이런 질문 하실 때는 목표주가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목표주가 당연히 없겠죠. 지금은요. 또 하나가 2663인가요? 종목별 투자 의견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죠. 증권사에. 그거 두 개만 딱 보시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재무제표는 저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두 개를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 만약 안 나온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not rated입니다. not rated. 평가 없다는 거거든요. 평가 없다는 것은 아주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직 조금 정도만 하셔갖고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 모르지만 좋다고 생각해서 사셨으면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시던지. 왜냐하면 그거 060이니까 2663은 다른 증권사에서 매매하신 분들라도 책상에 무조건 써두셔야 돼요. 그 네. 숫자 두 개는. 진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세일스포스닷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좀 횡보를 보였던 25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가가 200달러, 그러니까 220달러대를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CRM에 대한 전망, 언제쯤 주가가 좀 올라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세일스포스닷컴은 뭐 워낙에 좋잖아요. 예, 좋죠. 네. 좋았는데 이제 슬랙을 한 270억 달러 조금 비싸게 그렇죠. 금액에 대한 예, 일단 부담. 매수하면서 약간의 좀 주가가 좀 쉬고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M&A 같은 거는 결론은 다 주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고요. 월가에서 평가를 이거는 CRM이 홈런을 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의 쉬는 모습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워낙 큰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약간 쉬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랙과 세일스포스닷컴은 반드시 내년 정도가 되면 시너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다리시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내일도 저희가 강의할 때 들어가 있지만 한 IB는 CRM을 세일스포스 내년 상당히 탑픽 중에 하나 뽑는 것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AMD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거 CRM을 아시는 분이라면 AMD, 그 어드밴스드 디바이스하고 AMD를 모르신 분이 없거든요. 네. AMD가 한 3개월 동안 쉬었어요. 왜? 맞아요. 그것도 인수합병 때문에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딱 그 흐름입니다. 이번에 인수합병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줬다는 사람은 팔고 있고 기계 기간이 걸리고 지나고 나면 그게 좋다는 사람 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건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좀 좋다 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이 났지만 CRM이 상당히 많이 속해 있는 클라우드 ETF가 CLOU는 아시잖아요. 안경님도 아시잖아요. 네. CROU가 오늘 새벽은 못 봤지만 어저께 새벽에 사상 최고 갑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 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아니 제가 저는 플렉스 방송에는 키움 증권에서 맨 처음 그 주식 사면 40달러 주는 이벤트 했을 때 그때 뭘 사지 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낮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기억나죠. CROU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사 보자 했는데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팔 생각 없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금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는 어제도 이제 바이든 예비 당선인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 어쨌든 선거인단 네. 투표에서 지금 306자리를 차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32표를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지금 뭐 불복 문제 심각, 분리 독립, 뭐 부정선거 증거가 바이든 쪽에서 나왔다. 네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오늘자로 해갖고 바이든 일렉트로 공식적인 명칭 나왔잖아요. 지금 끝났기 때문에 게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죠. 이슈거리가 안 되는데요. 분리독립 이것도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은 야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늘 있는 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분리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주마다 틀린데 자기네가 연합이기 때문에 불린 내면 돼요. 빠져. 네. 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USA. 빠지면 돼요. 빠지면 되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외국 가려면 여권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달러는 어떻게 써요? 화폐를 네. 만들어야 되고 방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건데 그래도 또 몰라갖고 모르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답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늘상 있는 얘기 때문에 저희 네. 이 부분에 노코멘트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마디 다음 선거를 위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에 우리나라도 내년 후년에 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것도 선거 결과는 호재다. 이번에도 보여줬잖아요. 지금 같으면 20% 떨어졌어야죠. 바이든에 대해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좀 이렇게 긴데 이제 결론은 자식에게 32살 딸에게 500만 원 정도 주식을 먼저 사주고 매월 30만 원 정도 돈을 정기적으로 투자하여 목돈을 만들고자 합니다. 투자 기간은 한 5년 정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질문에는 추천 종목을 주신다면 관심 있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매일매일 미주얼 고주얼을 보셔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따님한테 이 방송 알려주시고요. 네네.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분은요. 제가 딱 보기에는 32살의 딸이면 밀레니얼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네. 왜 딸에게 500만 원을 줍니까? 네, 왜요? 네, 그냥 스스로 투자하게 하세요. 이 500만 원은 이제 따뜻하게 우리 어머님 겨울 외투 하나 사세요. 그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따님이 돈이 있는데 야, 미우치 해봐야겠다. 미우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돈을 해서 강제로 좀 네네, 투자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여기에 맞는 게 딱 있어요. 뭐죠?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건데 밀레니얼 ETF, 테마트 ETF가 있거든요. 밀레니얼. MILN. MILN? 예, 오늘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거 가서 보시면 여기에 우리 20, 30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 있어요. 뭐 룰루레몬, 나이키 같은 것들이.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나이대 분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모여있는 게 그 ETF거든요. 그러면 돈도 벌고 그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아 이런 종목들이 30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구나 하시면서 공부까지 가능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아주 동의하고 저기 방송 보면서 저 처음 이걸 봤거든요.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요? 이 방송을 저희 아들과 딸이 볼까봐 걱정이네요. 왜요? 우리 아빠가 돈 안 주냐고. 500만 원. 아, 스스로 해야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부모님께서. 따님도 굉장히... 이게 플렉스 방송이에요. 따님한테 돈을 왜 줍니까? 지금 이 받으셔야지. 사실 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유, 모르고 있을 수도 그러면. 있어요. 저희 아들 볼까봐. 네. 딸이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예. 아, 저는 엄마한테 저는 제가 만들어 드릴래요. 저는 반대로 제가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ETF로 MILN 소개해 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으니까 매주 매일매일 위주얼 고주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주미 초이스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비중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모더나가 $158에 비중 45%, 화이자가 35% 비중으로 $41에 매수해서 물타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최고점에서 매수했더라고요. 아.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이거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국내 주식에서 백신주 오르는 것처럼 테마송으로 사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나 화이자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많은 국가에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핫한 기업은 맞는데요. 사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백신이 없었으면 네. 돈을 못 버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화이자는 충분히 그런 기업이 가능하니까요. 계속 매출이 예, 화이자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모더나가 좀 문제인데 모더나도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무조건 주가 빠졌으니까 손절하는 건 나쁜 버릇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왜냐하면 모더나에 대해서 계약이 쭉 이어지고 네. 제가 언제였죠?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그 다른 방송에 와서 말씀하신 게 드린 게 있는데 모더나의 현재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그게 진짜 계약을 다 해서 돈이 오가는 까지 아직 아니지만 만약 된다고 그러면 주가 이거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장기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슈 있는 것보다는 예, 실적을 예. 보고 투자하는 조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 아까 그 답은 의견 주셨고 저는 네. 추가적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이분은 지금 트레이딩을 노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인.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주식으로 트레이딩이 잘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에 계시면서 익숙하지도 않고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하실 때 보면 최소한 이게 다 헬스케어잖아요. 헬스케어 전체 시가총액이 S&P500에서 제가 보기에 10% 안짝 뭐 정도일 거거든요. 이거를 90% 했다는 것 자체는 약간 잘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이분 질문이 너무 많은데. 클린 에너지 ETF의 매수 시점은? 아니, 클린 에너지는요. 네. ICLN이에요. 네, ETF가.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매수하는 그쵸? 겁니다. 이건. 이거는 네. 이거는 어떤 타임을 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클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에 네.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매수해서 네. 10년, 20년 가져갈 ETF예요. 이거는 타이밍 노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냐 여러분들 여기 동의하느냐의 문제라고 좀 보시고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시스코 시스템즈의 2021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네. 계속 올라가고 충분히 있는데.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커밍스, 이 커밍스가 아니고 커민스입니다. 이게 민스. 지가 빠져요. 네. 그래서 CMI라고 심보는 CMI인데 이 커민스는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엔진 같은 거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에 수소 쪽에 관련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수소에 대한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수소 전기, 수소 전지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장기 성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커민스 자체가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우주 ETF, UFO는 우리 교수님한테 지금 묻고 저는 네. 빠지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1번과 4번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ETF의 매수 시점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쪼개서 계속 사는 거죠. ETF는 뭐. 이런 특히 그 지수가 아니라 그 테마 ETF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투자하시는 질문하신 분이 네. 내가 저희 클린 에너지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항공 우주 산업이 지금부터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격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진짜 좋다고 하시면 저는 두 개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둘 상당히 1번, 4번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요.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면 2번, 3번 말씀드리면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주가 상승 가능성, 커밍스가 됐건 뭐가 됐건 커밍스는 전 모르는 회사지만 장기 성장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0606과 2663을 통해서 미국 주식, 이분은 한국 주식 꽤 하셨던 분 같아요. 질문에. 질문은 네. 딱 한국 주식 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미국 주식은 딴 게 없습니다. 딱 실적에 대한 전망만 보시면 돼요. 네.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주가랑 주당이 비교하는 거가 저희 미주미 서비스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잘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게 99%가 아니라 500% 거기에 답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린 거는 그걸 통해서 훨씬 저평가된 상태에서 주가랑 매수 시점 드리고 목표 주가를 드리고 목표주 올리거나 내리는 거거든요. 딱 하는 일인 저희 그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 계속해서 보였던 ASML 홀딩을 물어보셨는데 주춤에서 지금 고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는지 또 EUV 장비 쪽에서 전망이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반도체는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좋죠. 이건 네덜란드 기업인데요. 지금 한참 오르다가 주춤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잠깐 주춤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역사상 최고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춤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가격 부담도 별로 없고요. 실적이 좋으니까. 이게 이제 노광이라는 기술인데 사실 네.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하는 게 반도체 일종의 공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여기서 이때 쓰이는 게 극적외선, 극자외선. 이게 지금 나오는 EUV가 극자외선의 영어 표현인데 네. 이 장비 쪽은 이 회사가 독점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가도 좋고 실적 좋고 저기서 왜 주춤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니까 분봉으로 무슨가 주춤한 게 있었나 주춤 분봉으로 분봉 이런 분봉으로 주춤 분봉이요 네. 분봉으로 주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일봉상에서는 주춤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지금 그렇게 안 보입니까 주가 차트가 일단 그래서 워낙 센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땐 471달러 이제 최고점 찍고 요 주춤한 한 3-4일 정도가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사셨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답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네. 뭐 혹시 채팅 보고 계신 분이시라면 댓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지금 미주미 초이스로 올라온 질문은 한숨 한번 쉬고
니콜라 주가 전망을 어떻게 이건 제가 답 교수님하십시오. 예.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거거든요. 네. 아까 똑같습니다. 모든 미국 주식은 1663과 0601에서 해결하는 게 1차가 처음이자 끝이자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니콜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서 좀 평가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초기 기업, 그 성장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은 다 다르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수소 전기차가 좋고 트럭이 좋고 뭐라 어떻게 돼갖고 한번 진짜 한번 그 올인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러면 진짜 조금 아주 10종목, 20종목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우리가 말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박 날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죠. 네. 지금 GM이랑 약간 어렵더라도 또 다른 기업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두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됐건 수소차가 됐건 메이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니콜라가 전 모르지만 니콜라가 확실한 소프트웨어나 확실한 두뇌를 갖고 있어갖고 그게 앞으로 전 세계 수소 전기차에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자율 전기차, 자율 트럭 이런 거가 게임이 끝난다. 그럼 우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 말씀드리면 월마트 있죠. 월마트가 내년부터 테스트라는 거가 트럭 있죠. 트럭을 자율주행 트럭으로 내년에 배달하는 걸 시작하거든요. 테스트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서 이길 수 있으면 해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니콜라를 제가 절대 폄하하면 하나도 모르고 없지만 니콜라 같은 기업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몇 가지 좀 네.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바쁠떼기님이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꾸준히 올려주셨었어요. 미국 주식이 주식 할 때 이동평균선을 안 보나요? CNBC나 야후를 봐도 이동평균 같은 거 보여주는 걸 못 본 것 같아서요 하는데 뭐 안 보진 않겠죠? 제가 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또 말씀 추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한국 주식은 볼 게 워낙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한국 기업에서 제대로 이익 전망이나 나오는 것들은 2000개 중에서 딱 1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익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20분봉, 60분봉, 150분봉, 5분봉, 3분봉 하다 보면 5분봉으로 맞느냐 틀리냐 하다 보니까 야 5분봉은 안 돼. 8분봉이 제일 많아.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거래량 어쩌고 수급이 어쩌고 다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근거를 할 이익이래 숫자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전부 다 기업의 이익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테크니컬 분석을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물론 하긴 합니다만 방송 편성만 보더라도 CNBC도 있거든요. 하루에 15분 정도 합니다. 예, 네, 그런 프로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주는 거 하는 거가 20분 정도 하거든요. 네. 그게 답니다. 그만큼 그거 말고도 할 게 워낙 많고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본질에 더 충실한 게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면서 못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 분석은 아마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마다 실적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틀어져 버립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뻥 올라가고 빵 내려가고 그러면 모든 차트는 다 깨져 버리겠죠. 차트에 대한 어떤 그런 유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트레이딩도 없고 차트 분석이 없는 거니까요. 실적의 모든 게 정답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TF 핫한 ETF죠. ARKK에 대해서 여쭤보신 헬렌 킬러님 ETF 올해 요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보유 종목들이 아직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한 상승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이분도 약간 플렉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가지고 계시죠. 네, 고민해서 질문하신 느낌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계속 갖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그 ARK가 됐건 뭐 특정 섹터가 됐건 지수가 됐건 똑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지수나 ETF는 그 고인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ARK가 계속 올라갈 때 테슬라가 요즘 올라갔지만 그전에 쉴 때도 되게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그 안에 ARK가 갖고 있는 중에 제일 핫한 주식이 저희도 이 한번 소개되었던 진로그룹입니다. 진로그룹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쉽게 얘기해서요.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영원히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30여 개 주식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요일 시간은 뭐 끝이 없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관련해서 꼭 자리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뉴욕시장의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볼까요? 예, 오늘 실적이 있는데 내놔라고 하는 건설업체 실적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마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될 것 같아요. 목요일날. FMC. 파월 연준의장이 아마 연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연설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네.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주미 오늘의 종목 빼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가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 오늘은 로스, 페이스북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제는 종목을 하나하나 찍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네. 문자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목도 다 좋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네. 사항은 미주미 초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 알고 주할 이 시간은 US 스탁의 이양윤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